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답답한 사운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답답한 사운드를 개선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해상력이 뛰어나면서도 깨끗한 매력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질의 특성, 일반적으로 음색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음질의 특성을 크게 구분하기 쉽게끔 두 가지로 나누는 편입니다. 뭐 가벼운 게 있으면은 무거운 게 있을 것이고요, 얇은 게 있으면 두꺼운 게 있을 것이고요, 밝은 게 있으면 어두운 게 있을 것이고요. 이거를 양립하기가 좀 어려워요. 따뜻한 아이스 커피 이런 게 없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예컨대 10단계로 나눠보자고요. 이런 정도 사운드면은 내가 좋아하는 선명도의 비율은 한 8 정도다, 내가 좋아하는 저음의 양감의 비율이라는 것은 뭐 한 7 정도다, 자기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제품을 바꾸거나 혹은 마음에 드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가도 내가 거실에서 오디오를 사용하다가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음질이 확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소리의 성향이라는 게 각 포인트별로, 각 성향별로 플러스 1이 되느냐, 플러스 2가 되느냐, 혹은 마이너스 1이 되느냐, 마이너스 2가 되느냐, 본인 스스로 이제 파악이 가능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미세 조정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중저음이 너무 많아졌다, 그랬을 때 뭐 할 수 있는, 내가 중고음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최고급 재료, 아무리 최고급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간을 조정해서 먹는 것처럼 오디오에서도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공간이 달라졌을 때마다, 기기가 바뀌었을 때마다도 그거를 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남들이 추천을 많이 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좋다라고 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거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나한테도 맞아야 되는 거고 내 환경에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오디오라는 취미 자체는요, 다른 취미에 비해서 훨씬 더 사용자 본인이 관여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내 환경이, 공간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큰 스피커가 들어오는 게 맞겠구나, 깊이감은 좀 떨어지더라도 상쾌 발랄한 스피커가 훨씬 더 재밌는 사운드를 내겠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사운드 만드는 게 훨씬 더 쉬워진다 이거예요. 제가 비싸고 좋은 제품 사라 그런 말씀 드리려고 이런 영상 찍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가능한 여러분들 스스로 원하는 사운드를 접근하실 수가 있고 원하는 비용 내에서 최대의 만족도를 누릴 수 있는 그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답답한 사운드를 개선하고 해상력이 좋으면서도 깨끗한 매력의 사운드를 만들 것인가? 첫 번째, 공간에 비해서 너무 큰 스피커에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공간에 비해서 크고 무거운 스피커를 통제를 잘 못해서 저음이 과잉이 되어서 답답한 느낌은 있는데 좀 다소 중후한 맛으로 듣는 그런 사운드들, 그렇게 해상력이 좋은 사운드도 아니고요, 하이엔드적인 사운드도 절대 아닙니다. 트위터나 미드레인지에서 나오는 사운드, 중고음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차단이 되고 그 물리적으로 막혀있는 벽이 있으면은 소리가 거기를 뚫지를 못해요. 미세하게는 전달이 되긴 합니다만은 중고음은 최대한 방음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은 중저음입니다. 중저음이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묵직한 중저음이 나오게 되면 그게 공간을 때려요. 벽을 하나의 진동판처럼 때려버린다 이거예요. 이 공간의 비율에 따라서 그 중저음의 울림이 훨씬 더 증폭이 되는데 벽의 진동을 타고 주변의 다른 집으로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외부로 전달된 것과는 별개로 안에서 울림이 많아져가지고 소리가 벙벙거려서 볼륨을 못 올리고 음질이 혼탁해지고 음질이 지저분해지고 답답해지는 영향도 있는 거죠. 대구경 우퍼에서 나오는 저음이라는 게 전부 다 쓸모가 없고 음질에 악영향을 주는 저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공간 여유가 어느 정도 되는 상태에서 무게감을 실어서 강력하게 이렇게 때리듯이 저음을 재생하는 스피커가 아니라 저음을 굉장히 소프트하게 구름 위를 거는 것처럼 부드럽고 감미롭게 재생하는 그런 스피커들이 있어요. 통울림을 부드럽게 내면서 저음 특성을 부드럽게 내는 스피커들은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아주 많이 무겁지는 않아요. 과도하게 앰프로 저음량을 일부러 더 진득하고 무겁게만 만들지 않는다라면은 제한된 공간에서도 상당히 감미롭게 그윽하게 저음을 즐길 수 있기는 합니다. 소리라는 것은 이 드라이버 유닛에서 진동이 되어서 나오고 나서 벽이 가까이에서 반사가 되면은 여기에서 나온 사운드가 소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훨씬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에서. 그러면 그럴수록 왜곡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한 1m에서 2m 간 후에 반사가 이루어진다, 추가적인 진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1m에서 2m 사이에서 에너지가 적정량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 적정량 소멸이 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원음에 가까운 겁니다. 적정한 공간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음질이라는 것은 결국 적정한 볼륨이 확보가 되어야 좋은 음질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큰 소리 싫어. 나는 작은 볼륨에서 음질이 좋은 게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볼륨을 올려도 안 시끄러운 사운드라는 게 있는 겁니다. 볼륨을 올리면 왜 시끄러운가? 저음이 너무 방방거려서 시끄러운 거예요. 중고음은 진짜 문만 잘 닫고 들으셔도 다른 집으로 전달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중저음이 과잉이 되면 당장에 내가 들을 때도 볼륨을 조금만 올려도 너무 웅웅웅웅 거리면서 공간이 막 동굴처럼 울려버리니까 층간 소음 때문에도 못 올리게 되는 거예요. 중저음은 정확하고 단단하고 스피드감 있게 딱 때려주면 되는 거고 탄력감 있게 쫙 당겨주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감미로운 저음은 과도하게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섬세하고 부드럽게 딱 나왔다가 부드럽게 사라져주는 게 그게 오히려 음악 듣기에 좋은 저음이에요. 그럴 때에는 볼륨을 자연스럽게 더 올려도 부담이 없는 사운드가 되는 겁니다. 자, 해상력 좋고 깨끗한 매력의 사운드 만들기 두 번째, 구동하기가 쉬우면서 소리가 쉽게 나오는 스피커를 제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디오 시장에서 고급 스피커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저는 잘못 알려졌다고 생각을 해요. 초보자분들에게 어울리는 스피커가 따로 있고 마니아들한테 어울리는 스피커가 도전해야 되는 스피커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보자분들이 너무 이게 하이엔드 마니아들도 좀 쉽지 않은 스피커들을 그냥 선망하면서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 대형 스피커 같은 거를 그냥 쉽게 지르는 거예요. 구동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소리가 깨끗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답답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구동이 안 되어서 오히려 저음이 앙상하게 재생이 안 돼버려요. 윗대역과 아랫대역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볼륨을 올리면 아랫대역은 안 나오고 중고음만 빽빽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륨을 올리면 시끄럽다고 느끼는 겁니다. 구동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해상력이 뛰어난 스피커, 하모니컬의 재생력이 좋은 스피커, 여기에다가 섬세한 성향의 앰프, 중립적이면서도 밀도감이 좋은 성향의 앰프만 매칭을 해줘도요, 볼륨을 아무리 올려도 자극적이지 않아요. 볼륨을 살짝만 올려도 중고음이 굉장히 산뜻발랄하면서도 생생하게, 답답함이라고는 전혀 없이 중고음이 상쾌하게 쫙 펼쳐져서 나옵니다. 객관적으로 그런 사운드가 좋은 사운드인 겁니다. 진짜 구동하기 어렵다라는 스피커들 중에서도 진짜 좋은 스피커들 있긴 있죠. 그런 스피커들은 어떤 분들이 쓰시냐면요, 구동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 어느 정도의 공간과 어느 정도의 볼륨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 지식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쓰시는 겁니다. 해상력 좋고 깨끗한 매력의 사운드 만들기 세 번째, 제가 서론에서 간을 맞출 줄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장에 스피커를 구매를 해서 기존의 매칭으로 사용을 해보셨을 때 내가 기대하는 해상력의 수준은 한 90점 정도 되는데 지금 나오는 사운드는 한 75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15점 정도를 더 향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 스피커는 고정이에요. 다른 걸로 사운드의 간을 맞춰야 된다. 그럼 첫 번째는 뭡니까? 앰프 매칭을 통해서 스피커의 소리 성향을 바꿀 수가 있죠. 내가 15점 정도를 소리의 개방감을 더 살리고 15점 정도를 소리를 좀 더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답답한 성향, 감미로운 성향, 부드러운 성향의 앰프를 매칭을 해야 되겠습니까? 깨끗한 성향의 앰프를 매칭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매칭을 했을 때 뭐가 달라지느냐? 그걸 따져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든 오디오 브랜드에는 고유한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부드러울지언정 약간 답답하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요. 짜릿할지언정 약간 소리가 자극적이고 셀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매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D클래스 방식의 앰프는 중저음이 살짝 덜 나오죠. 대신에 중고음의 이탈력은 좋죠. AB클래스 방식의 앰프는 D클래스 방식만큼 소리의 개방감과 이탈력이 좋지는 않지만은 아무래도 D클래스 방식에 비해서는 소리의 밀도감이 있으면서 중저음이 조금 더 나와주죠. 어떤 제품이 어떤 주변기가 왔을 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한테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인가, 최소한 그런 정도는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해상력 좋고 깨끗한 매력의 음질 만들기 네 번째, 중저음의 에너지를 빼십시오. 최고급 한우 음식점에 가서 메인 요리가 한우인데 공깃밥을 두 개, 세 개, 네 개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닥 중요하진 않죠. 양을 많이 줄 거면 주 메뉴를 많이 줘야지. 저음이라는 것은 음악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음악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메인 음역대는 아니고 보조적인 음역대예요. 저음은 오디오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공간이 만드는 겁니다. 힘 좋은 앰프로 바꿨는데, 구동력 좋은 앰프로 바꿨는데 왜 소리가 안 깨끗해지죠?
왜 소리가 더 답답해지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하이엔드 스피커를 완벽하게 구동해줄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의 구동력 좋고 힘 좋은 앰프 쓰시는 분도 별로 못 봤습니다. 좋은 음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간에 맞는 음질이에요. 내가 오디오를 사용하고 음악을 듣는 공간에 적절한 밸런스의 사운드라는 게 있는 겁니다. 내 공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공간에서 딱 적당한 수준의 저음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것을 능가하는 사운드를 만들고 싶을 때에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룸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은 거의 없죠. 스피커를 놔뒀을 때 좌우 폭이 짧으면서 앞뒤로 길다란 직사각형이면서 청자 기준으로는 이등변 삼각형인지 비율이 정사각형으로 떨어지는 곳인지 이런 비율에 따라서도 저음의 특성이 꽤나 달라집니다. 예컨대 정사각형의 경우에는 어정쩡하게 스피커를 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좌우 대칭이 되게끔 딱 균형 잡히게 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음이 좌우로 반사가 된 후에 청자가 가운데 있으면 딱 그 중앙에서 반사된 저음이 뭉쳐져 가지고 제곱으로 증폭이 되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현상도 발생이 되곤 합니다. 내 스피커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이미 현재 소리의 밀도가 너무 진득하다, 중저음이 이미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힘있게 조여가지고 단단하게 잡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하면서도 쉽게 해결되는 방법은요, 중저음의 에너지를 그냥 빼버리는 게 훨씬 더 쉬운 겁니다. 이게 이제 균형 잡힌 주파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저음이고 여기가 고음이에요. 힘 좋은 앰프를 이용을 해서 매칭을 한 다음에 볼륨을 올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저음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저음의 에너지를 빼고 볼륨을 올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고음만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고음은 더 깨끗하게 들린다 이거예요. AB 클래스 방식이 맞느냐? D클래스 방식의 증폭 방식의 앰프가 맞느냐? 약간 아신다는 분들이라면 그런 개념까지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은 중저음을 많이 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깔끔 단정하면서도 저음도 굉장히 정교하면서도 단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재생을 하죠. 근데 그게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 같은 경우는 AB클래스 방식의 앰프에 수십 년 동안 좀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D클래스 방식의 앰프로 바꾸는 순간 있던 저음이 줄어들어 버렸네? 이거 음질이 후퇴한 거 아니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과거에 한 1, 20년 전만 하더라도 AB클래스 방식의 앰프인데 앰프를 바꾸는데 중저음이 덜 나온다? 그럼 이거는 성능이 떨어지는 앰프였어요. 무거우면서도 권위감이 느껴지는 중저음이어야만 좋은 음질이고 좋은 앰프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AB클래스 방식의 앰프들 중에서도 중고음을 투명하면서도 예쁘게 느끼게 하는 앰프들, 중고음의 해상력과 입자감을 살려주되 저음은 살짝 덜 나오게 해주는 앰프들, 그런 앰프들도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앰프들을 찾아서 매칭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해상력이 좋고 깨끗한 매력의 사운드 만들기 다섯 번째, 북쉘프 스피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 북쉘프 스피커가 중저음이 좀 아쉽다라면은 톨보이형 스피커 중에 울림이 적은 저음을 좀 깔끔하게 재생을 하는 그런 스피커를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톨보이형 스피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고 북쉘프 스피커도 한 세 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북쉘프 스피커 중에 하이엔드급 북쉘프 스피커를 선택하시거나 북쉘프 스피커에서 저음이 너무 허전할 것 같으면은 이런 박스형 스피커를 선택을 하셔서 우퍼힘이 좀 더 커지고 울림통도 좀 더 커져서 일반 북쉘프 스피커보다는 좀 더 근사한 사운드를 만들어 본다거나 북쉘프 스피커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코 쉘브린의 골드베르그 아코르더 같은 스피커도 준비를 했어요. 중음역대가 깨끗하면서도 매력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북쉘프 스피커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죠. 과거부터 이런 질문은 항상 따라다녔었습니다. 같은 금액이면 북쉘프 스피커가 더 낫습니까? 톨보형 스피커가 더 낫습니까? 세상에 변치 않는 진리가 있죠. 작으면서 비싼 게 고급이죠. 북쉘프 스피커를 사용하더라도 일반적인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저음이 너무 부족해서 아쉬움을 느낄 일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북쉘프 스피커는 극단적으로 저음이 뚝 떨어져서 공간을 울리는 저음을 배제를 시킨 스타일의 스피커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음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지만은 살짝 빈약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앰프의 매칭은 오히려 반대로 저음이 나오는 앰프들하고 매칭을 하는 게 더 중립적인 밸런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좁은 공간에서 부피가 크고 무거운 스피커에 강력함을 더해주는 앰프를 매칭을 한다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쉘프 스피커를 사용할 때는 반대로
앰프가 강력해져서 바디감과 골격감을 더해줄 수 있는 앰프를 매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그래도 북실프 스피커에서 나오는 중저음은 좀 아쉽다. 나는 이렇게 공간감이 넓고 웅장하게 나오면서도 좀 바디감이 있게, 이런 윤곽감도 있게 그런 식으로 나와주는 게 내가 원하는 사운드다. 그랬을 때에는 프로베형 스피커가 더 유리한 것은 맞겠죠. 다만 무조건 부피가 큰 게 좋은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청음 영상을 들려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소리의 양감이나 스케일감이나 소리의 에너지감이 많이 나오는 사운드일수록 녹음했을 때 좀 더 풍부하게 녹음이 돼요. 이 녹음을 진행하는 전용 청음실은 일반 가정하고 다르죠. 볼륨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스피커에서 볼륨에 제약 없이 나오는 사운드가 더 좋게 들릴 수밖에 없죠. 스피커 배치도 완벽하게 할 수가 있죠. 일반 가정하고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가정에 어울리는 스피커 타입이 어떤 타입인가, 과연 우리 집에서는 저런 사운드가 그대로 날까? 이걸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가정 환경에 특히 의외로 층고도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층고와 딱 밸런스가 맞는 사이즈의 스피커들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퍼 유닛의 사이즈가 1인치에서 1.5인치 정도씩 작은 스피커, 극단적으로는 2인치까지 작은 스피커, 그런 스피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반대로 이런 박스형 스피커나 괴짜형 스피커처럼 대구경의 우퍼지만은 저음을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재생하는 그런 스피커들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해상력이 좋으면서 깨끗한 매력의 사운드 만들기, 제가 다섯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비슷한 주제로 영상을 몇 가지 계속 해왔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 투입하신 비용에 비해서 너무 좋은 사운드를 못 듣고 계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내용을 반복을 할 필요가 있다. 공진을 억제하는 방법, 공진을 통제하는 방법, 그 영상도 꼭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앰프 제품들 보면은 D랑 라이브라든지 오토 세팅 기능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죠. 부수적인 마이크를 이용한 세팅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있고요. 톤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있죠. 파인 오디오라는 스피커의 경우에는 에너지 노브라는 것도 있고 프리센스 노브라는 게 또 있어요. 제품의 음질이라는 것은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변화의 가능성을 인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간을 맞추고 조정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하나하나씩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마다 음질이 바뀌는 재미가 느껴집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